안녕하세요, 워터양입니다. 오늘 제가 올리브영을 가니까 세일에 들어갔더라고요. 와, 올리브영 세일하면 또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아무거나 사? 과소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짜로 추천하는 찐템 소개와 다이빙하고 수영하고 오면은 어떻게 피부 관리하는지까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갈게요. 일단 1번, 리무브 스킨브라. 이 제품은 진짜 혁명이에요. 수영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너무 유명한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8cm짜리만 있었는데, 이렇게 10cm짜리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름이 보시면 훨씬 좀 커졌잖아요. 이게 8cm는 말 그대로 약간 딱그 젖꼭지 가리개 정도예요. 10cm가 조금 더 가슴이 있으신 분들, 그래서 좀더잘 잡아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 겨울에는 겉옷이 두꺼우니까 그냥 속은 안 입고 얘만 딱 해줬거든요. 진짜 편해요. 이게 피부에 이렇게 딱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착 달라붙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절대로 안 해요. 저는 이게 이제 접착식인데, 이거를 수영하시거나 프리다이빙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강추드립니다. 그래서 수영복 안에다가 그냥 이제 일반 캡을 해도 되겠지만 그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착 붙어서 진짜 안 움직인다. 네, 신세계입니다. 자, 다음은 필리밀리 헤어 고무밴드. 어이구, 네. 얘인데요. 우리 헤어밴드 진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름도 다가오는데 이게 제일 좋은 점이 막 촌스러운 뭐 원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다 빼고 검정이랑 브라운 딱 이색만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쓰기 편해요. 이게 약간 쓰다 보면은 조금 잘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150개에 3,900원이니까 그냥 저는 계속 얘만 사들고 이렇게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딱 이렇게 두고 얘만 쓰고 있습니다. 다음,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클렌징 오일. 제가 또 피부 진심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중 세안을 하거든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는 세일을 안 하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세일할 때 쟁이셔야 됩니다. 저는 얘를 이렇게 거품 용기에 담아서 사용을 하거든요. 워터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 훨씬 부드럽게 지워지고 알뜰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품 형태로 나와요. 이렇게 거품 형태로. 그래서 이 거품 용기도 필리밀리 거품 용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중 세안할 때 쓰고 있어요. 다음은 얘,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클렌징 폼.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자체가 엄청 순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클렌징 폼도 좀 순둥한 걸로. 약간 씻고 나면 전 뽀득뽀득한 것보다 약간 촉촉하게 마무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얘 추천드려요. 그래서 1차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로 해주고 얘로 이중 세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선크림 같은 게다잘 씻겨 내려가겠죠?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이거,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워터패드. 당근패드로 유명하죠. 와, 얘가 진짜 세일을 이번에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바다 다이빙 투어 갔을 때그 룸메가 친구가 이제 세수를 탁 하고 얘를 딱 이렇게, 이게 한겹인데 얘를 이렇게 착 양옆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양쪽 볼에 착착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쪽 볼에 약간 미니팩 하듯이? 근데 이게 완전 강추래요. 그래서 저도 한국 와가지고 샀거든요. 완전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제 팩하기 좀 귀찮잖아요. 근데 여름 되면 또 홍조끼 올라오고 특히 다이빙하고 나면은 모공이 좀 열리어 있고 좀 열감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수하고 저는 얘를 한 10분 정도 올려놓고 그 다음에 크림을 바릅니다. 그래서 얘도 완전 강추. 이따가 써야겠어요. 그 다음은 선크림. 저는 평소에 화장을 안 해요. 그래서 대신에 톤업 되는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는데 바로 이 제품입니다.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지금 이게 있어요. 이거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시카 톤업 선크림이거든요. 이거 시카 톤업. 얘는 그냥 세라마이드. 근데 이 세라마이드가 훨씬 촉촉하고, 근데 얘는 사시면 안 돼요. 얘는 바르면은 이제 만약에 모공 같은데 약간 흰색이 이렇게 끼더라고요. 이 톤업이 된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 흰색 가루 같은 게 뭔가 껴 이상해.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또몇번 사가지고 어디 이제 당근도 못 하는데 좀 이제 애물단지로 이렇게 가만히 집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거를 사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것보다 자연스럽고 촉촉하고 윤광나게 톤업해주는 선크림을 아직 못 찾았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한 15통을 넘게 쓴것 같은데 진짜 추천드립니다. 촉촉해요. 자, 그리고 수영하고 다이빙하고 그렇게 오면은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상하거든요. 그뭐 수영장이나 다이빙장이나 다 소독 약품을 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좋다는 헤어팩을 또 이래저래 많이 써봤는데요. 이 제품, 미장센 헤어팩. 이것이 좋은 것 같아요. 미장센이 또 워낙에 오래도록 유명한 헤어 메이커사기도 하고 뭐 향도 좋고 이거 바르고 나서 씻어 내릴 때 부들부들 약간 미역같이 되게 머릿결을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
자, 다음으로 저의 피부 관리 루틴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제가 좀 피부에 진심인 편이거든요. 피부에 진심인데 귀차니즘이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수영하고 다이빙을 해요. 둘 다 사실 피부에는 되게 극악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누로 세수를 하면 트러블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애프터 스윔의 클렌징 폼이에요. 수영장 전용 폼 클렌징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반드시 써줍니다. 그래서 얘로 그 이마 부분이랑 턱 부분, 턱 라인 부분을 아주 빡빡 닦아줘요. 그리고 전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사실 샤워를 해요. 그러면서 세안도 다시 해주는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바이오더마 클렌징 폼으로 다시 이렇게 세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물기가 좀 세수하고 나면 살짝 있잖아요. 그때 수분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저는 이 이니시프리 그린티 시드 히알루론산 세럼 얘를 발라줍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장원영이 예뻐서 샀어요. 진짜 뭐 이유 없어. 장원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뭐야? 써봤는데 촉촉하고 부드럽고 이제 클렌징 폼 옆에다 딱 두고 팍팍 쓰기 좋아서 되게 추천드려요. 이게 이렇게 리필용도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리필용을 쭉 넣어가지고 쓰면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오래 쓸 수 있어서 좋고요. 수분을 안 뺏기게 에센스를 발라줬으면 당근 패드를 이렇게 싹 올려줍니다. 그렇게 10분 정도 해주면은 촉촉하게 피부가 이제 차올라요. 그 다음에 제 주말 루틴. 주말에는 이제 프리메라로 이제 각질 제거를 해줘요. 이거는 주 1회 해주는 거랑 안 해주는 거랑 진짜 피부결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일요일 밤에 까먹지 않고 꼭 해줍니다. 각질 제거해줬으면 팩 해줘야 되잖아요. 일반 마스크팩을 하기도 하지만 요즘 제가 잘 쓰고 있는 거는 요 모델링팩입니다. 유리스 모델링팩인데요. 이제 다이빙을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벌겋게 홍조가 올라오고 모공도 넓어지고 쉽게 피부가 이렇게 진정이 좀 안 돼요. 근데 이 모델링팩을 딱 피부에 얹어주면 즉각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싹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10분이나 20분 띵까띵까 하다가 떼어내면 진짜 피부가 엄청 하얘져 있어요. 놀랄 정도로. 그래서 이게 모델링 팩을 해주고 나면 엄청 피부가 촉촉해져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인생템 빌리프 이 수분크림 모이스처라이징 밤을 발라줍니다. 얘는 제가 한 30통째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대학생활부터 함께 했던 친구인데 이거저거 유명하단 보습크림 워낙 많잖아요. 대대 다 써봐도 결국 저에게 답은 이거더라고요. 뭐 순하고 촉촉하고 다음날에 피부가 이렇게 촉촉하게 차올라 있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얘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올리브영 세일 기간에 맞춰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제품이 있으면 댓글로 저한테도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